성부와 자 우리 자매님 이정현 자매님 자 오른손 딱 들고 머리 꼭띠 성부와 배꼽 밑에 성자와 왼쪽 어깨 성 왼쪽 어깨 왼쪽 어깨 왼쪽에 성 명예 이름으로 아멘 아이고 잘하신다 자 10계명 15페이지 펼치셨어요? 천천히 펼치셔서 시간 드릴게 10계명 찾으면 되고요 15페이지 시커먼 큰 책은 15페이지 작은 데도 있어요 10계명 자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란 얘기죠 자 다시 답으로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가늠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다시 성호경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10계명 교리서에는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87페이지. 자, 10계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살아가는 동안 선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교통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이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시나이 산에서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이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개신교의 10계명과 가톨릭교의 10계명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톨릭은 왜 이걸 갖고 있느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분류하신 10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개신교는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10계명을 자기들 안에 축약을 해서 10계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자,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자유롭고 선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자유로운가?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 틀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정말 자유일 것인가? 이걸 떠올려보면 아, 계명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촉법 소년이라고. 문제는 자기가 촉법 소년인 줄을 알아. 그러니까 더 법을 어기는 것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의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서들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자유를 상실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계명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계명을 거슬러 행동하기 시작하면 죄에 묶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죄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은 자, 이 운동이라는 것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고통당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이제 6km씩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걸 하는 동안은 어때요? 구속이죠.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맨날 일어나서 나가면서 아 정말 나가기 싫다. 근데 자, 이 운동을 그러면 안 하면 좋겠다, 그죠? 예, 매일매일 퍼질러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뽕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나중에 숨만 쉬어도 괴로운 상황이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럴 체력과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 훗날에 이 누리게 될 자유가 축소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꾸준한 훈련을 통하면 훗날 이용하게 될 자유의 범주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받는 것도 교육 자체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죠.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훗날 늘어나게 될 수많은 기회들의 범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계명들, 언뜻 계명들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를 축소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우리가 선이라는 데에서 훈련받아 살아갈 때 훗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의 범주가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줄 알아야 좋은 줄 느끼죠. 그죠? 자, 커피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줄구장창 미로국 커피입니다. 그죠? 이 맛있어. 만들기도 쉽고 값도 싸고. 근데 커피를 조금 배우고 알기 시작하면 그것 역시도 또 하나의 어떤 여정이죠.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커피의 여정을 알게 되면 원두 커피의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예? 또 원두의 종류가 뭔지, 원두의 산지가 어디 어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맛들을 느끼게 됩니다. 산미를 탄맛을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향들을 첨가된 향들을 고루고루하게 느끼면서 게이샤니, 에티오피아니, 케냐니, 콜롬비아니 뭐 오만때만 그 원두의 종류별로 다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때? 미루쿠 커피가 최고다. 여기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기 사람 사는 사람은 여기 자기가 묶여 있다는 걸 모르겠죠. 이 세계 자체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요. 이게 죄라는 것이 인간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쾌락을 주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됩니다. 쾌락이 없는데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유혹이라는 것은 일단은 거기에 뭔가는 좋은 게 있어서 자 뭐 예를 들어 섹스다. 난 당신하고 절대로 밤에 자기 싫은데 억지로 잔다 하면서 유혹에 걸려드는 남자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갖고 마누라의 속이 감에 가갖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얻어지는 미미한 선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그래서 악은 아주 작은 선의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아서 결국 그를 죄라는 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죠. 참된 선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건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실천해보아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계명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계명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서 그 맛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다채로움을 선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주로 자 돈 옆에는 이기성이 같이 붙어있죠. 돈은 이기성을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나의 이기성을 가장 채우기 위해서는 머니 머니 해도 돈이 따단 돈이 최고예요. 돈이 머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파악하게 되고 필요 이상의 것, 필요 외의 것들을 자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스스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세상 사람들도 이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신용을 할 때 자기에게 더 이기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리카 애들 한 달에 3만 원씩 도와준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드높게 보아주는 그런 걸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성이 가중됩니다. 진짜 하느님을 사랑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목, 자신이 정당하게 쓸 몫에서까지도 가난한 이의 필요를 보아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가닿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뜸 하느님을 사랑해서 아이고 가난한 이를 도와야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거죠.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거리라도 만나면 하다못해 천 원 한 장이라도 쥐어줘 봐라. 그게 훈련이 되면 그 천 원이 나중에 만 원이 되고 그 만 원이 나중에는 그들의 가난을 공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아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는 사람이 대뜸 여기 가닿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개벽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신학생 때 제 있던 본당에 교리교사 한 명이었어요. 신부님, 내 나중에 5억 벌면요. 에? 내 신부님한테 나중에 1억 줄게요. 저는 당장 느꼈습니다. 지금 네 주머니에 얼마 있는데 그 중에 5억 중에 1억 준다고 했으니까 네 만 원 갖고 2천 원 더 지금 못 주면 그때 가서도 죽어도 못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5억을 벌어도 10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은 계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계명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죄에 묶이는 데에서 벗어나고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거슬러 행동하면 죄에 묶이게 되고 악한 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10개고 앞선 3가지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계명은 이웃 형제와 우리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아까 읽은 것처럼 10개입니다. 자,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 세 가지의 그래서 세 개의 계명과 7개의 계명으로 나뉩니다. 참 교회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다, 그죠? 3. 하느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계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자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10계명 고 적힌 대로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주세요.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자, 1계명을 보통은 다는 그냥 대충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네. 그래서 1계명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2계명까지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이름과 연계됐다는 것을 알죠. 네. 그리고 3계명은 주의일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합니다. 네. 그래, 여기까지 외우는 거는 다 해요. 자, 이제 4, 5, 6, 7, 큰일 났다 이제, 그죠? 8, 9, 10.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맥을 짚어가면 육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연계해서 생각하면 여기에 간음이 있겠구나. 그리고 항상 제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말하는 거지만 살인 앞에 효도가 있습니다. 살인을 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게 앞선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모의 효도, 공경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살인이 되는 겁니다. 자, 7 뭐죠? 이거는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거고 8은 거짓 증언이겠죠? 거짓말, no. 자, 이제 두 10은 탐내지 마라로 끝납니다. 탐. 근데 9는 아내고 10은 재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구절구절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한 도구로 이 십계명이라는 기초 틀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충이나마 알아두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볼 때 앞뒤 다 빼보고 요거 하나 봅니다. 요거 하나. 주일 지킨나 안 지킨나. 진짜 아무것도 딴 거는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설령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내가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 지난주일 미사 왔나 안 왔나 이거 하나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3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거 아이고 좀에 더 한다 하마 이제 이런 것들 예. 도둑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살인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직장에 있는 거, 뭐, 물건 많다고 해갖고 몇 개 쓱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예. 근데, 그냥 그 사람들 무심코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아이고, 양심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런 것들도 가슴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컵에다가 흙탕물을 딱 넣고, 흔들어가지고, 딱 제자리에 놓으면 제일 처음에 뭐 깔았죠? 자갈이 깔았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자갈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안을 더 파고들어 아니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더 파고들어가면 그 위에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훗날 다 걸러내었을 때 맑은 물컵 한 잔이 완성되는 겁니다. 영혼의 맑음이 완성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 도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경험 없는 사제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건 경험이 많아도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 처음에 와서 자 고해 얼마 만에 보십니까? 뭐 한 10년 됐습니다. 고해하세요. 주일 미사 그동안 못 나왔습니다. 아 돌 꺼내고 있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그리고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무엇이 진정한 선에 이르는 길인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지 개신교는 이걸 의로움이라고 자주 칭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 말을 쓰죠. 그래서 정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화. 그리고 그 정화의 기초적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왜 우리 수돗물 맑잖아요. 근데 굳이 또 정수에 묶죠. 정화에서 멈추지 않고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서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이끌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십계명은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하느님과 연계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머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정화에서 정화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앉아도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열 가지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열 개도 DJ 두 개로 줄여줄게. 이 말인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하나. 이마저도 줄입시다. 하느님 사랑. 그러고 나머지 뭐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인간,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두 개를 굳이 또 묶으면 뭐다?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뭘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너가 엄마 사랑하나? 그러면 너가 엄마 기때기 때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봐봐, 이 다음에 그걸 오해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사랑하면 때리면 안 되죠. 그거를 뭐 물어봐야 합니까? 그죠? 아는 거잖아요. 네 배고프마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먹어야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그걸 뭘 물어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를 계명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느님이라는 분, 우리가 좀처럼 떠올리기 쉽지 않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조심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뭐다? 사랑이다. 방해하고 가로막고 불편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사랑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최후의 만찬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입니다. 자, 이제 8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자꾸 반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주세요.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제 덥다. 감을 질러 싸이. 열이 막 난다. 자, 이 계명은 하느님께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아드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설명들은 어렵다, 그죠? 하느님, 원래 사람은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인간 존재가 태어나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잡해집니다. 자아라는 것이 과거에는 덜 형성되어 있다가 나 자신을 인식하는 나의 자아가 덜 형성되어 있다가 갈수록 이게 커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단순하게 습득하고 이해하고 배워야 마땅한 것을 나중에 그 커진 자아 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니 나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가림막으로 작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부분을 살짝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다단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창조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헌데 이 합리성의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없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능들은 우연의 산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신앙 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특히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기들의 합리성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신비의 영역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이해도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때 이 안에 지금 이 안에 칠판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압출시켜 넣을 수 있느냐? 절대로 없죠. 우리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완벽하게 관찰해낼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의 기능조차도 쓸 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해서 쓰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도 이 인간이,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함축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죠. 자, 인간의 겸손은 뭐냐? 하느님이라는 절대자, 나를 초월하고 월등히 뛰어나신 분에 대한 존재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늦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들 다시 그게 순식간에 받아들여지려고는 생각지 않지만 한 번쯤은 되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반의 여정은 첫 번째 단계로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설명들이 다 멍청한 짓거리밖에 안 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영역이 존재를 하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당장 나에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개입되기 시작할 때 하느님이라는 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이 작업을 하면 모든 것이 멍청한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심을 인정을 하고 그 하느님에게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이미 선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만드심에 합당한 존중을 드려야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이라는 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을 절대자로, 창조주로, 참된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자연계 모두는 창조 질서에 자, 하느님은 창조주죠. 그리고 하느님은 창조 안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연계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며 원숭이는 나무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그 고요한 질서 속에서 굉장히 조화롭고 슬기롭게 살아갑니다.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에는 질서의 손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죠. 그래서 신에 대적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있는 가짜신, 거짓신. 그 거짓신의 핵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나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하느님에게 대적해서 그 신의 존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자유를 온전히 갖고 있고 신의 능력에 필적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대적하는 것은 여러 우상들이 있으나 그 모든 우상들의 내면 속에는 결국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신, 내가 조성해내고 싶은 신이 그 안에 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심지어는 기성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하느님의 본질을 믿는 이들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우렴풋한 신의 이미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을 막 심판을 한다든지 니와 이거 안 하노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창조적 질서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신의 모습을 뒤쫓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의 백이면 백의 신의 모습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창조된 신.
하느님의 본질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비롭고 이치에 더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 것인가?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굴욕적으로 들리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순종한다. 심지어는 옛날에는 부부 사이에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한다. 이게 미덕으로 여겨졌잖아요. 그죠? 현모 양처 아닙니까? 남편에게 순명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초적인 틀조차도 파괴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댁을 C월드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그거 가면 안 되는, 거기 가면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받죠. 그리고 남녀가 동등한데 뭔 놈 누가 누구한테 순명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집안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의 최종 위치에는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있다면 그가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질서가 바람직하게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남편이 개떡이라든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다든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외가 되겠죠. 뭐 집안 저버리고 바람 피우고 막 자식들 다 버리고 딴 여자하고 놀아나고 이러면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내던져버리는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집안에는 분명히 질서가 필요합니다. 집에 대가리가 두 개인 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뱀이 대가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아리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욕구하는 대로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런 질서들은 조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틀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느님이라는 분, 그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본질에 가까울수록 그분을 대적하기보다 그분에게 순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본질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렵다. 철학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죠? 예. 바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더 바람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릇된 여정으로 빠질 때 우리는 순간 즐겁고 자유로운 듯 느끼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극하다 보면 어디 가요? 철컥철컥 깜빵 간다. 그죠? 그러면 나의 자유를 송두리째 뺏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분에게는 그 하느님이 참되고 진정한 창조주라면 얼마든지 나를 던지고 순명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여기 있잖아. 결혼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그냥 하느님이 가락함 가고 여 살다가 나는 이제 초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하느님이 가래. 그러면 그날로 짐 싸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느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죠. 이건 비합리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끔씩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갖고 주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치료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이 인기가 대단해졌습니다. 지금 막 찾아온다고 난립니다. 하이킨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여기 이곳을 떠나가자.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다른 고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언어의 외적인 틀이 있겠죠. 뭐 한국말이든지 뭐 외국말이든지 아니면 표준말이든지 사투리라든지 하지만 그 틀은 둘째치고 그 안에 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죠. 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또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를 담아내는 그릇이 의미인 거고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이 언어의 틀인 겁니다. 자, 이 의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좋은 방향, 선. 그리고 나쁜 방향, 악이죠. 그리고 악은 흔히 거짓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악하기에 거짓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하기에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진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악한 의지는 얼마든지 사실을 바탕으로 거짓을 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온 신혼부부를 얼마 전부터 아주 샘을 내서 바라보던 이웃집 아줌마가 남편을 시내에서 한번 봤어요. 옆에 웬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이 여자를 몰라. 그냥 길 가다가 잠깐 신호 기다린다고 서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신호등이 모텔 앞에 있었고 그 모텔 앞에 웬 여자가 같이 떡 서 있다가 잠깐 길을 물어보길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버스 타고 가던 그 이웃집 여자가 착각 하고 눈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가서 거짓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샘이라는, 시기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그들을 파괴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에는 그 내면의 의지가 존재를 하는데 하느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게 곧 약속이 되고 그게 곧 완성이 됩니다. 다만 그 완성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죠. 최종적인 완성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속한 것은 절대 어김없이 완성에 가닿습니다.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여보야 나 당신만을 사랑할게 해놓고는 가다가 더 멋진 남자 생기면 눈이 잠깐 돌아갔다가 돌아왔다가 생쇼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 상, 선, 벌, 악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최초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 악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둘, 선한 이들이 악이라는 것에 시달릴수록 자신의 영혼의 근력이 늘어나서 더 많은 상급이 그들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해요? 그냥 애시당초부터 그냥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나?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느님을 마치 돌부처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 아니에요. 더 완전한 것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것,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움직이는 분이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자유를 사랑할 능력을 준 게 화근이 된 거죠. 물론 하느님 그걸 몰랐느냐? 몰랐으면 큰일 났겠죠.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할 능력을 줬지만 얘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플랜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강생구속입니다. 너희들이 죄 지을 걸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죄까지도 커버해서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 손을 잡고 구원으로 가 닿으렴. 자,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 말만 믿으면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네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자동 구원이네? 그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절대로 하느님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어디까지 고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좀처럼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 이 선한 이들은 악한 이들을 너무나 쉽게 믿기도 해요. 그리고는 뒤통수를 사정없이 얻어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진, 그래, 예수님도 우리한테 가르쳤잖아요. 비둘기처럼 순진하지만 마라. 뱀처럼 영리도 해야 된다. 자, 먼저 하느님을 굳게 믿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뒤에 삶이 나에게 주는 좋은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소소한 기쁨들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즐기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에 집착하면 이제 길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일부러 가로막지 마세요. 하느님께 신뢰를 두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피해야 합니다. 자, 좋은 길 하나만 딱 있어가지고 하느님께 쪽바로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 여정 속에는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엇나가게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가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밑으로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물론 다 거의 다시 제자리를 찾고 냉담 한참 하다가도 낸자 돌아와서 다시 하느님께 오는 케이스도 있으나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자신의 어둠과 냉함을 유지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제가 앞서 얘기했죠. 하느님의 본질을 올곧게 이해하고 그 본질의 하느님에게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강해지고 이 맹렬해집니다. 하지만 그릇된 하느님에 대한 사고들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불교의 가르침이 좋은데 들어도 돼요? 들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여기에 나무를 잘 세워놓은 사람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잠깐 가지를 어디에 눌러뜨려서 뭘 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이 늘어뜨린 가지에서 거기에서부터 옆 나무로 그냥 옮겨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나무 전체가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것부터 충분히 알고 나중에 가도 늦지 않으니 그때마다 식별을 해야죠. 아, 당신 같은 정도면 뭐 불교 가르침을 조금 잃는다고 해서 그게 당신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이 뭘 믿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미흡합니다. 네. 지금 여기 교리반에 저한테 지금까지 수업 들으신 여러분들이 웬만한 신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른다 해도 지금 당장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신자분들은 이제 대신에 뭘 갖고 있느냐?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다가온 신앙을 갖고 있죠. 그것 또한 무시 못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설령 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일요일만 되면 미사를 안 가면 불편한 정도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더 합리적인가. 합리성만 따지면 신앙생활 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거든요. 자, 그분을 엄격한 아버지로만 생각하거나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일이 벌주는 가혹한 심판관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여전히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을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을 피해야 됩니다. 마술. 자, 마술. 따라단 딴딴딴. 자, 마술. 에? 자, 따라단 딴딴 따라다라다라단.
따라다라다라다 따라다. 이거는 눈속임입니다. 마술은, 자, 성경이 말하는 마술, 교리서가 말하는 마술은 악마적인 존재를 통해서 이 나의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조력을 구하는 행위를 마술적 행위라고 하는 거죠. 주술 역시도 이 악마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사건이나 사람의 의지를 바꾸려는 일을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이 성당이 여기 있으마, 성당 뒤쪽에 요 집, 가까운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성당을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한날 우수수 나를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고? 자기 집에 이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애가 확 변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내리고 가고 이제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애가 자는 비계 밑에 책이 한 건 딱 발견이 됐는데 이 책이 뭐냐? 백마술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마술이냐? 마술에는 흑마술과 백마술이 있습니다. 흑마술은 저주를 거는 마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못됐게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자 악마적인 힘을 빌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흑마술이라고 하는 거고, 백마술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들어 오기 위해서 뭔가 주술을 거는 행위들을 백마술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미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는 무당집 있고 점집 있잖아요. 거기에는 유리구슬 알죠? 그거 갖다 놓고는 사람 홀리는 무당들이 거의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책들을 구입하고 했더니 사람이 헷가닥 바뀐 거예요. 예. 그래가 뭐 딴 거 해줄 거 있나? 나는 구마 사제는 아니니까. 모든 사제는 구마의 능력을 갖고 있으나 전문 구마 사제는 교구에서 따로 임명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냥 성수 뿌려주고 주님에게도 한번 바쳐줬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죠. 자, 그게 주술입니다. 타로. 카드를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려는 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뭐 가톨릭 신자들 중에도 점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예. 저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제가 가르치는 곳에 가기만 하면 기회만 닿으면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답답한 마음에 가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가서 한번 물어보고 답이나 얻자. 근데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내 의지를 더러운 영에게 개방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치달아올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게 당장 발현이 되면 차라리 발견이 쉽고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내가 아 이것도 괜찮네, 이 방법도 괜찮네 하느님 따위 개나 줘버려. 나는 요게 더 속 시원하고 시원한 나의 방법이야 하고 문을 열어놨다가 스며든, 왜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묻혀왔는지 내가 묻지 않아. 근데 내자 정신 차리고 보면 아프죠. 실실 아픕니다. 영혼이 아프면 이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 안에서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쪽으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건, 자, 심리학은 과학 맞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도 과학적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한 적절한 통계학적 수단으로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약물을 처방한든지 아니면 이런 치료법을 쓰면 개선이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기민하게 영혼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현병이 조현병일까요? 아니면 다른 인격의 개입을 받는 한 인간의 발로일까요? 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실제 구마사제가 활동을 할 때는 구마사제 단독으로 활동 안 합니다. 정신학 의사를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충분히 파악을 한 뒤에 의학의 단계를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괴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까지 배운 학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내뱉고 있는 언어의 표현은
도저히 이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 꺼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갑자기 뭐 라틴어를 한다든지 뭐 히브리어를 한다든지 뭐 하고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를 흉내 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모든 정황들을 식별을 할 때 이 사람의 범주를 넘어섰다 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 신부님이 개입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으나 예수님 시대부터 그이 훨씬 이전부터 더러운 영들은 활동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유혹에 열어놓잖아요. 더러운 행동들에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도 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한국 사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낙태는요, 영혼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이 구멍이 뚫리고 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어도 다 새어나가버리겠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삭막하고 메마른 모습을 흔히 드러냅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차오르기까지. 그래서 이걸 고해성사를 통해서 한국은 가능합니다. 유럽에는 고해성사를 아무나 못 줘요. 낙태에 대해서는. 허락된 사제만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교황청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선교 지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제들이 용서를 해줄 수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악마적인 움직임들, 영혼에 파괴된 영역들이 상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타로, 전보는 거, 미신, 뭐 이런 거, 샤머니즘, 뭐 부적 갖다가 빤스에다 뒷붙여놓고 천주기신자라는 사람이 에? 엄마가 붙이라 했다 캐가 그, 아이고 내 참.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가톨릭 신자인 부모예요. 가톨릭 신자인 부모의 가톨릭 신자인 자녀입니다. 딸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신부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반대를 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왜? 사주를 보고 왔는기라. 궁합이 안 맞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날로부터 엄마가 반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아직도 왜 어른들 보는 달력에는 손 없는 날 적혀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부님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우니까 편하지. 싼 값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미신 믿는 사람은 그거 철두철미하게 믿어갖고 그 나라이면 안 되는 줄로 비싼 돈 들여갖고 이사하고 앉았고. 그래요.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들, 사주, 점, 운세, 철학관까지입니다. 철학관이 철학이 아니에요. 원래 철학은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각의 체계를 정돈해 나가는 방법을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철학관이라는 건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꼬셔내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뭐, 나 정도는 튼튼하니까 괜찮겠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도 신문에 뭐, 이렇게 재미로 보는 운세 있으마, 될 수 있으면 그냥 눈길을 거기 안 두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한 번이라도 보면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그리고 본 것이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자국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갖고 오늘 여러분하고 교리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 신문 떡 보다가 모여든 사람을 조심해라 그소리를 득 들었다 해봐. 그러면 지금 여 앉아서 얘기를 하는 중에도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빨리 오늘 마치고 이거 집에 들어가 방구석에 들어가고 쉬야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굉장히 자유롭게 모든 일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받은 자녀의 특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나 스스로 가로막는 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느님은 우리 삶의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시간 다 됐다. 자, 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시작.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2부터 해서 2 하고 읽습니다. 시작.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쓴 겁니까?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이 드러내는 바가 있고, 그것, 그, 자, 마신부님에게 교리를 배웠다 하는 것은 저의 네임 밸류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초전성당에 지낸다 하는 것은 초전성당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하는 것은 그냥 그 표기되는 음을 내뱉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상응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내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껍데기의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이름을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엉뚱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나 주일학교 다닐 때 철없을 때 하느님한테 맹세한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성당의 분위기에서 지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철없을 때 하던 짓들이 있지. 뭐 지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 말 못 믿겠나? 내 하느님한테 약속하고 내 니한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름이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자 예전에는 성경이나 성가책이나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적혀 있었어요. 야훼 우리 주여 여호와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것들이 다 뭘로 바뀌었느냐? 주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데 너무 열을 쏟고 있는데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틀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성가에서 하느님 욕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든지 주님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옛날에 성경책은 예수님은 반말하고 그죠? 사도들은 막 존대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를 가보면 베드로가 나이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외국말에는 근본적으로 이 반말이라는 개념 우리나라처럼까지는 없습니다. 존중의 개념은 있습니다. Sir이라고 영어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 스페인어에서도 tú가 있고 usted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사건건 뭐 우리가 존대, 우리는 한국말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요. 내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 존대를 해야 될 세상인가 아닌가 막 마음이 바빠.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관계가 푸근해요. 친구예요. 진짜 할아버지와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이 인상적이었던 건 추기경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사제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추기경님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국 신부들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고 앉았는 거야. 다른 신부들은 어때? 추기경님 왔나? 어깨 툭툭 치면서 그래 요새 뭐 잘 지냅니까? 건강은 어떻고? 뭐 이거 하고 앉았는 거야. 우리만 또 긴장이가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맹세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맹세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두 명까지도 칠 수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그건 나, 그건 우리 수녀님. 수녀님이 하는 서원의 행위 속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당신께 내 삶을 드린다. 그래서 유기서원은 한정된 기간 동안 약속을 하고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그 뒤에 종신서원, 평생을 걸고 하느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굉장히 진중한 것이고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수녀원에서 그렇게 환속을 하고 나면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 그 약속을 받아들인 이들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풀어주긴 해요. 사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은 풀어줍니다. 예전에는 풀 엄두도 못 냈고, 지금은 교구 차원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런 것들이 가끔씩 공문으로 와요. 어느 신부님의 독신 약속이 풀렸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이제 뭐 다른 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맹세는 아무데서나 일어나지는 않고, 우리가 굳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예를 찾자면 저런 수도 서원이나 이런 사제들의 서품, 약속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하느님의 더 높은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우 엄중하고 신중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맹세를 하거나, 여전히 저 남미 국가들에서는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를 수락하는데 항상 이 성경을 앞에 두고 약속을 합니다. 참 그러니 그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남미는 부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약속을 하지나 말지. 자, 그래서 대통령 혹은 나라의 중요한 직무를 맡는 사람이 맹세를 할 경우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뭐. 아니, 그분의 일하다가 네. 그걸 쭉 이렇게 마이고 하는 뭐 언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뭘 약속을 하거나 진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느님을 떠올리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마음 아파하거나, 외국 사람들은 맨날 하느님 부르는데 뭐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 심지어는 자기들 관계하면서도 오마이갓 오마이갓 한다 카대. 그러면 뭐 다 그 순간마다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런 일상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은 괜찮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종식 형제님 말고는 다 왔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5주니까 이제 4주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의 교리를 안에 이 십계명을 될 수 있으면 마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대부대모 정하셔야 되고요. 이미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모르는 분들은 대부대모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뭐 그럴 때 수녀님 또 세례명도 이제는 완료를 하셔야 돼요. 아직도 안 정해놨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달라고 하는 서류들 미리미리 챙겨서 좀 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실 코앞입니다. 다른 교리반 같으면 뭐 모여갖고 뭐 어디 성지순례도 가고 할 긴데, 우리 성당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 제각각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참 요즘은 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그래도 성당에 먼저 뭘 하자 하면 거기서부터 시간을 내는데, 지금은 저희가 슬슬 길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시간 다 봐주면서,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런 만큼 적어도 이 교리의 내용이라도 충실하게 잘 습득을 하고, 지금부터는
미사를 빠지지 않고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리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훗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삶을 동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미사, 주일 오전 미사, 11시 미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나오셔야 되고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못 나오신다 할 때는 저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평일에 하루라도 따로 챙겨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이 다 나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토요일 날은 7시 반이고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자마자 8시로 바뀝니다. 부활이 지나고 나서는 8시. 추석 전까지 8시, 추석이 지나고 나면 7시 반. 다른 성당들은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성당은 이제 이 농업인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허락하고자 하계의 시간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7시 반, 하계는 8시. 주일 오전 미사는 항상 11시입니다. 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 같이 바쳐볼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영광송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